오늘 만든 유자청, 또 유자청 넣은 드레싱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리스 샐러드, 유자차, 그리고 유자 주머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제가 항상 12월달 되면 유자청을 담그거든요. 오늘 그래서 유자청을 좀 담가 보시라고 오늘 유자청을 소개해 드리고요. 이 유자청을 넣은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서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그 크리스마스 때에 꼭 올리는 리스 샐러드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친환경으로 된 거를 사셔도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베이킹소다나 또는 식초물에다가 이렇게 같이 소금도 넣고 조금 담그셨다가 깨끗하게 세척해서 이제 그 담그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유자청은 비타민C가 많은 걸로 다들 아시잖아요. 그 레몬도 비타민C가 엄청 많은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 레몬에 3배 이상의 비타민C가 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감기 또는 피부 미용에도 좋은 게 바로 이 유자청이고 이게 상큼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산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뭐 노화라든지 피로 회복에 좋은 게 바로 이제 유자입니다. 근데 유자는 모든 과일이나 껍질들이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는 햇볕이 많이 쪼이는 부분에 항산화 물질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소든 과일이든 겉껍질 속에 사실 항산화 물질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들어져 있어서 유자는 껍질째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사실은 세척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냥 반 잘라서 옆으로 놓고 썰어서 그 씨를 다 빼는데 그 참 손이 많이 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이제 씨가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도 이제 우연찮게 지인한테 유자청 그 씨 제거하는 거를 이렇게 옆으로 반을 잘라요. 옆으로 이렇게 반을 잘라서 포크로 이렇게 해서 깊게 이렇게 하면 씨가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위에만 하면 씨가 윗부분에도 있고 밑에도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파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씨가. 깊게 해서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는 뺍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집도 손에 안 다니까 이렇게 해서 훑어내면 이렇게 쏙 빠져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설탕과 또는 올리고당에다가 이렇게 재우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속살 부분이잖아요. 껍질만 이제 별도로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썰어서 이제 재울 거고 요거를 저는 이렇게 커터기에다 넣어서 갈아가지고 넣으면 이제 즙이 생기잖아요. 설탕도 더 잘 녹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갈아 보겠습니다. 늘 담그시는 이제 유자청이지만 오늘은 이종님 스타일로 우선 씨 빼는 거를 가로로 잘라서 포크로 씨를 좀 제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속 내용물을 이제 한번 이제 갈아서 사용하겠습니다. 아주 곱게 갈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 정도만 갈아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간 거를 여기에다가 깼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보면 껍질을 이렇게 채 썰었잖아요. 그래서 껍질은 이렇게 써시면 됩니다. 반을 자르시면은 꼭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꼭지는 이렇게 해서 제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한쪽은 없더라고요. 그럼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준비됐으면 이거 그냥 두 개씩 이렇게 포개 놓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써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채 썰으시면 돼요. 길게 썰면 썰기가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해서 얇게 써시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껍질 속에 영양 성분이 듬뿍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껍질 깨끗하게 세척해서 이렇게 채 썰면 되고요. 이게 이제 지금 12월 달에 담으시면 한 1월서부터는 따끈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탄산수 넣어서 시원한 차로 드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됐으면은 동량에 이제 설탕을 넣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여기 그 미리 준비한 거는 한 3kg 되지만 이건 지금 한 2kg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도 설탕을 한 2kg만 넣으시면 돼요. 원당을 넣으시면 이렇게 노란 빛깔이 조금 색깔이 나서 그냥 요리할 때 깨끗하게 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제 유회청 만들 때는 그냥 흰 설탕을 쓰는데 정제하지 않은 그 원당을 늘 쓰시는 분들은 원당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고루 이렇게 설탕과 유자 껍질과 그리고 유자 속 내용물 갈은 거를 함께 이렇게 섞어서 저는 이거를 하루 정도 뒀다가 그 유리병에다 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이거 그냥 썰어서 썰다가 나오는 씨 그냥 빼고 그래서 이제 유자 한 켜, 설탕 한 켜, 유자 한 켜 설탕을 하면 이 한참 몇 개월이 지나도 설탕이 잘 녹지 않고 밑에 병 밑에 하얗게 그냥 설탕이 그냥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루 전날 이렇게 미리 다 재워놓으면 설탕이 다 녹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병에다가 담아서 보관하시면 설탕이 그렇게 가라앉지 않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적어도 이제 1년 동안은 보관해서 이제 요리에도 쓰시고 또 무침이나 샐러드 드레싱에는 저는 유자청만 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큼한 맛을 내주는 거는 음식에도 쓰고 차로도 드시고 그러려면 한 2kg나 3kg 정도 담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잘 다 섞었으면은 이거를 이제 랩이나 뚜껑 덮어서 하루 정도 두시는데 지금 했으면 한 서너 시간 또 지난 다음에 좀 이렇게 섞어주시고 그러면은 잘 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어저께 한 거예요. 유자의 수분도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탕이 지금 완전히 다 녹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셨으면은 이거를 이제 통에다가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네,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병에 담았는데요. 이제 이런 데 다 또 잘 닦아주시고요. 위에도 보면 이런 게 또 이제 오래되면 또 끈적끈적거려지니까 네. 이렇게 해서 라벨링이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보관하면 네. 이제 12월이니까 이제 한 1월서부터는 차로도 드시고 겨울 내내 좀 몸이 좀 이렇게 어색하거나 이럴 때 유자청 넣어서 딱 차로 드시면 아주 상큼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식에도 활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자청 만드는 거를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2020년 12월 10일 날 작년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아무래도 좀 진하죠. 1년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샐러드 드레싱 무침 같은 거 할 때 이거를 잘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유자청으로 이제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겨울철 특히 12월에는 리스 샐러드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 리스처럼 이제 샐러드를 이렇게 둥글게 담잖아요. 그 위에 얹는 재료는 뭐 다양한 재료들을 얹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샐러드 재료 이것도요 여러 가지 걸 다 사려면은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모둠으로 샐러드가 이렇게 다 이게 한 팩에서 제가 지금 꺼낸 거거든요. 여기 이제 양배추 채 썰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양배추 채는 제가 싫어서 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다 쓰시면 간편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샐러드 재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샐러드든지 괜찮아요. 딸기,
이 딸기는 요즘 딸기가 사실 가장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비싸긴 합니다만. 그래서 샐러드에다 넣는 거는 저는 깨끗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금과 베이킹소다에다가 이렇게 씻어서 요 꼭지째 놓는 게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방울토마토가 색깔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삶은 계란이에요. 삶은 달걀. 그래서 이 달걀도 하루에 하나 정도는 드셔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거는요, 찬물에서부터 달걀을 넣고요, 막 끓으려고 할 때서부터 한 8, 9분 정도 삶으면 요렇게, 이게 너무 완전히 익어버리면 색깔이 안 예뻐요.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이제 먼저 줄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칵테일 새우 얼마든지 구입하실 수 있잖아요, 마트에서. 이 칵테일 새우를 해동해서 저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조금 넣고요. 다진 마늘을 볶다가 새우 넣고 소금을 쭉 안에서 살짝만 볶으면 돼요. 이거 칵테일 새우는 한번 익힌 거니까 오래 익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얹어주시면 요 새우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새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리코타 치즈예요. 이건 오래 숙성한 게 아니니까 신선하고 상큼한 맛이 있어서 리코타 치즈를 쓰셔도 되고 브라타 치즈를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치즈도 이게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는 최고의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칼슘 섭취 많이 해야 되는 우리 시니어들한테도 치즈는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치즈. 그다음에 여기에 견과류도 우리 많이 드셔야지요. 슬라이스 아몬드. 이거 없으면 땅콩 쓰셔도 되고, 호두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샐러드 드레싱만 만들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드레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맛간장을 지금 제가 2스푼을 이렇게 쓸 텐데요. 맛간장이 좀덜 짜잖아요. 근데 맛간장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양조간장 쓰실 때는 한 숟가락 조금 여유 있게 넣으시면, 2숟가락 넣으면 조금 짤수 있으니까. 오늘 담은 거는 아직 안 숙성이 안 돼서, 이거 작년에 담은 유자청을 다 함께 국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건더기까지 껍질 속에 이게 한사람울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1스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식초 2큰술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식초 2큰술, 레몬즙도 이제 레몬즙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즙 쓰시면 되는데 레몬즙 없으신 분들은 식초를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올리브 오일을 네, 한 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집에 없으시면은 뭐 포도씨 기름, 아보카도 오일 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간을 좀 볼게요. 지금 드시기에는 상큼하고 좋은데 항상 샐러드 드레싱을 만드실 때는 드셔보셨을 때 약간 간이 좀 세야 돼요. 간간하고 또단거 좋아하시는 분은 달고 그다음에 신맛이라든지 이런 게좀 강해야 샐러드 재료들은 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를 끼얹어서 드실 때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딱 드시기 좋게 삼삼하면 이 샐러드에다 끼얹어 드시면 샐러드가 조금 삼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호에 맞춰서 조금 간을 더 하면 되는데 저는 오늘 맛이 좀 약한 맛간장 2숟가락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양조간장 2큰술을 쓰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간이. 근데 저는 맛간장이 조금 양조간장보다 약하니까 소금간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드레싱이 다 됐으니까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접시에다 한번 담아볼게요. 마트에서 모둠으로 사시면 여러 종류의 샐러드 재료가 함께 들어져 있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둥글게 돌려 담으시면 돼요. 접시가 더 이제 식구가 많으시면 더큰 접시에다가 담으셔도 돼요. 그리고 샐러드 사오시면 뭐할게 없으시잖아요. 뭐 썰을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 샐러드는 둥근 대체적으로 둥근 접시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담으시고 딸기도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달걀도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여기에 새우도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색깔 있는 대로. 그래서 요 니코타즈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렇게 그냥 요렇게 얹어주죠. 이제 드실 때 또는 섞어서 이렇게. 요즘에는 밖에 또 분위기 내로 못 나가시니까 집에서라도 이런 샐러드 하나 하시면 근사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고요. 베이비 채소도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슬라이스 아몬드.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게 오늘 담은 유자청을 활용한 그 리스 샐러드를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작년에 담은 거지만 보통 유자청 하시려면 이렇게 한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되더라고요. 싹 깎지는 않으셔도 이렇게 한 스푼 정도의 조금 넣으시고, 예. 이렇게 해서 섞으셔서 이제 유자차로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인스타에 이렇게 컨텐츠 찍느라고 담았어요. 유자 그청 담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그렇긴 한데 옛날부터 좀 이렇게 귀한 그런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걸 유자 주머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자 주머니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제 이거는 실로, 조리용 실로 이제 묶었으니까 이렇게. 이거 이제 묶을 때 손이 많이 가지요. 이렇게 다 여러 가닥으로 다 해서 속을 채우고선 다시 이렇게 묶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껍질이 아니라 보시면 이게 우리 왜 치즈 그레이터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로 유자의 겉껍질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겉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게 껍질 벗긴 거거든요. 깊게 안 벗기고 살짝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실로 이렇게 놓고 이 속에 들어가는 거가 밤하고요. 그다음에 대추하고 뭐 배도 들어가도 됩니다. 곱게 채 썰어서 요거를 요 속에다가 이렇게 채워요. 그리고 유자 속 있지요. 그것도 썰어서.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채운 다음에 이거 위 자른 부분 다시 이렇게 놓고 묶어서 이거는 그냥 물에다가 설탕이나 꿀좀 넣어서 시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재워놨다가 요거를 이제 드시게 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꽉 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드실 수 있도록 네, 3등분으로 자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긴 합니다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유자 주머니라 그래서 이렇게도 해서 여기에 요 국물도 같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유자청과 오늘 만든 유자청, 또 유자청 넣은 드레싱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리스 샐러드, 유자차, 그리고 유자 주머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